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현정. 새로운 재빈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추억 속으로 4화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바로 추억의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현정 씨 장난감 많이 갖고 놀았어요? 아, 저는 사실 새 자매인데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약간 서로 역할극 놀이, 소꿉놀이 이런 거를 많이 했어가지고. 맞아요. 현정 씨 첫째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현정 씨랑 비슷하게 3형제예요. 언니랑 남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꽤 많이 나요. 98, 03, 08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약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유행했던 장난감이 모두가 다 집에 있었어요. 완전 전문가시겠네요. 오늘 저는 진짜 장난감 많이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장난감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좋아요. 열어볼게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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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 봤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네. 뭔가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부는 거? 그렇죠. 약간 부는 거. 이거 약간 문구점에서 진짜 많이 팔았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 몰래 사가지고 막 저희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몰래 불고 막 이랬어요. 저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뭐죠? 그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상가가 있었어요. 그 상가가 스카이 프라자라고 상가가 있었는데 거의 9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 하플. 저희 초등학생이 모두가 다 이제 거기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가 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거든요. 처음 이걸 사서 피아노 학원을 그 벽에다가 썼어요. 근데 이게 불을 켜야 맞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보여요. 근데 이거 아시죠? 피아노 학원 그 사과 색칠하는 거. 아! 너무 알아요, 너무. 몰래 이렇게 칠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벽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갔던. 근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층 잘 찾으면 있을 거예요. 아, 전 이거 진짜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네모 하나하나 이게 그 공책에다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업 때 수업 안 듣고 이거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알죠? 신기하다. 그 네임펜 같은 걸로 하면 여기 더러워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닦아야 돼. 약간 더러워지고 그리고 약간 여기 다 이렇게 엇나가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저는 지우개를 이걸로 잘랐어요. 지우개를요? 지우개 자를 때 칼을 못 갖고 다니니까 친구 빌려달라고 이렇게 썰고 막 그랬던. 이거 알아요? 저 보긴 봤는데 한 번도 뭔가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이것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언니가 아직도 이걸 처음 사용하는 때가 기억이 나요. 이거 저희 이제 할머니 댁이 세종인데 서울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그 KTX 기차 안에서 언니가 처음 이걸 꺼내서 저에게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유치원생이었거든요. 언니 초등학교 9학년이잖아요. 언니가 하는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일. 그쵸, 그쵸. 그때 다 따라해야죠. 이걸 하면서 진짜 재밌었다. 한 시간 내내 이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더지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세요? 방법? 아, 지금 한 10년 만에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잘해. 뭐야? 이거 끝나질 않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일기장 아닌가요? 일기장인가? 여기 지금 피디님. 피디님 거네. 인천 공항초등학교 4학년 5반 8번이죠. 혹시 안에 열어봐도 되나요? 열어봐도 돼요? 진짜요? 이거 받아쓰기네. 여기 지금 받아쓰기가 이렇게. 글씨 잘 쓰셨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가로로. 무조건 가로로 하고 있어야 돼요. 5학년 돼야 가로로 써요. 그쵸? 글씨 잘 썼네요. 근데 왜 세 장밖에 안 썼어요?
이거 혹시 세상밖에 안 써져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 진짜 아, 너무 추억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6학년이었죠? 재밌었네요. 어? 그럼 혹시 이거 노트도 노트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정말 이것 때문에 언니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 왜죠?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언니를 항상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모든 게 궁금해서 이거 언니 비밀 노트잖아요. 제가 열어봤어요. 심지어 이거 열쇠가 숨겨져 있었는데 열쇠를 찾아가지고 제가 열어봤다가 진짜 엄청 혼났어요 언니한테. 거기 막 언니 저랑 싸운 이야기도 있고 막 다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도 있었는데 엄청 혼났던 기억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종류도 엄청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근데 얘네는 또 열쇠가 또 없네요. 그 열쇠로 이거 다 열려요. 아 비밀 보장이 없네요. 비밀 보장이 없네. 맞아요. 왜 이렇게 하네. 진짜 귀엽다. 저는 약간 제가 물건을 아끼면은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요. 아~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되게 예쁜 노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안 쓰고 그냥 고이 모셔놨어요. 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모션 보물 상자에 네, 그냥 진짜 전 진짜 제 보물 상자 있었거든요. 그냥 막 옷장에 맞아요. 숨겨놓고 거기다가 제가 썼던 장난감들 다 넣어놓고. 전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건 좀 충격인데? 아니 장난감을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아~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받았던 편지들 아~ 친구들 그 중학교 때부터. 16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8년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갖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이게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우와 장난감 치고 되게 퀄리티가 높긴 한데 오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키는 건가요? 우와! 아 이거를 아니 수동인가요? 이거 수동이에요? 수동 이게 돌리면서 아니 수동이에요? 한 번 이렇게 많이 돌려야지. 아 태엽을 감는 거. 오. 어? 반대로 돌려. 아 반대로. 아, 반대로. 어떤 식?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입도 움직여. 와 잡았다. 아 아니 짧게. 너무 짧네요. 오 안 잡히는데? 저 지금 두 개 잡았어요. 세 개 잡았어요.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네 개 잡았어요? 아 끝났네. 생각보다 고퀄인데요? 약간 저희 그 필통 옛날에 구슬치기 있던 거 알아요? 아 약간 알아요 그런 알아요. 느낌으로 약간 했던 거 같아요. 우리 약간 이거 너무 궁금하다. 어? 어? 이게 뭐지? 그냥 뽑긴 줄 알았는데 공을 여기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볼 하는 느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오! 보셨어요? 한 번에? 보셨어요? 저 한 번 했어요. 우와! 봤어요? 한 번씩 잘하네요. 와. 어? 팔찌? 이거?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아파. 이거 한 번에 딱 해야 돼요. 와!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애플워치랑. 지금 너무... 팔찌가 생기거든요, 지금. 괜찮죠? 너무 예쁜데요? 아, 그럼 저도 좀. 저도 한 번, 오! 이렇게 아, 세 개로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 보이세요? 약간 이런 거? 약간 세대 통합 느낌으로다가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오랜만이다. 이것도 제작자님 건가요? 저 오빠 거예요. 아, 채은 씨 오빠님이 저희랑 동갑이세요. 아 진짜요? 약간 TMI 제가 지금 군대 가 계시대요. 아 어쩐지 약간 그쵸? 약간 저희랑 비슷했어요. 겹치는 게 아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자를 보자마자 그냥 너무 그냥 바로 저 초등학생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진짜 맞아요. 이게 너무 추억이에요. 이 뭐라 하지 이게? 모양자? 모양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콩순이 장난감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약간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아~ 저의 피아노 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이 비밀펜과 초등학교 때 저희 고무딱지 유행했던 거 아세요? 아, 그 포켓몬이랑 근데 그걸 제가 남자애들이랑 맨날 했어요. 비닐봉지에 맞아. 그리고 거기에도 희귀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 한 무더기 갖고 다녔던. 지금까지 추억 속으로 4화를 진행한 새로운 이재빈 돌아온 현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